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면 그래도 뭔가 더 좋아지려면 끝나고 가는 길에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참 늘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분들 인사드리는 거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무대에 서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곳을 정말 더 빛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이 축제가 더 잘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과 응원이 끝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노래는 또 아실만한 곡인데 함께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. 청년지기.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 혹은 누구 가족 뭐 옆에 계신 분 오늘 함께 옆에 같이 오신 분들끼리 오랜 그렇죠. 평생 같이 하는 마음으로 청년지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관객들 바라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함께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도 뭔가 더 신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멋지다고요.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 모습과는 좀 사람을 좀 저는 늘 느끼게 TV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더 낫죠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자리를 끝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 마음에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 아주 든든하게 올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팝송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. 노래명곡에서 불렀던 곡인데 마이웨이라는 곡입니다. 저의 사랑적인 발성과 또 여러가지 연습을 좀 써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고 이게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거든요.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바로 또 앞에서 나시고 앵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한번 첫 곡을 이 곡을 불러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마이웨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앵콜을 외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아마 정말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시면서 하루 종일 또 오늘 또 날씨가 조금 묘했어요. 맞죠? 묘했는데 비 때문에 조금 걱정할 뻔했는데 아마 오늘 이 공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날씨 요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.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. 뭐 앵콜 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10월은 참 좋아하는 달이거든요. 날씨도 그렇고 제 생일이 10월에 있어서 그런지 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가 10월 20일인데 또 축하를 해주러 정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.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는 손샤인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이른 시간부터 자리해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10월이니까 그냥 무반주로 한 곡 좀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싶은데
10월에만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0월에 불러야지 가장 효과가 좋은 노래인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살아가는 이유, 꿈을 꾸는 이유, 모두가 너라는 것.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. 10월에 10월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서울의 달 성경의 성경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뭐 다양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뭐 TV에서 송태진 저 태진군 아 참 뭐 호칠하더라 이러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라디오 듣기 쉽거든요. 네. 매일 95.9 MBC에서 라디오 DJ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우리 손태진 사랑합니다.